사실 넷플릭스도 힘들어요. 넷플릭스 아이 뭐 그냥 뭐. 우리가 잠든 사이 월급을 벌어다 줄 월급 루팡즈. 저는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 자판기입니다. 네. 네. 아, 발음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도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 열일한차 안석훈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판기님 오셨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자판기를 한번 눌러볼까? 네. 얼마를 네. 넣어야지 넣을 수 있을까? 500원? 지폐로 넣어주시죠. 아, 진짜 오늘 좀 비싼 거예요? 네. 오늘 좀 좋은 거.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마존이 MGM을 인수한다는 소식들이 막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쭉 맞아요. 쭉 있었고 네, 지난주부터 그러다가 어젠가 그젠가요 딱 이틀 정도 됐는데 공식적으로 인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 이제 들려왔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아 인수하는구나 MGM은 좋겠다 네, 뭐 이 정도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그 종목 자판기님께서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면서요? 좀 크게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종목 중심보다는 산업 중심으로 한번 네. 네.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좀 큰 이야기. 큰 이야기. 네, 컨텐츠 제가 글로벌 컨텐츠 전쟁이라는 표현을 네네. 써서 좀 전에 이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분이 혹하셨어요. 네. 이게 네. 제가 왜 혹했냐면. 인수합,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기업들이 뭘 하냐? 좋은 물건들을 인수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잘 아실 거예요. 피인수 기업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진짜 피인수 기업은 기회인데 우리 열린한차께서 피인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뽑아 오셨어요. 네. 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봐주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끝까지 끝에 나오니까 이거 네. 중간에 끝내시면 그 이야기 안 나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게 리스트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있는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해야죠. 맞아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실제로 인수합병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정말 단박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합니다. 뭐 이건 뭐 나중에 이야기해도 네. 네. 사실 그 미국 주식 커뮤니티 에 들어가 보면은 네. 그 여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는 질문이 넷플릭스랑 디즈니 중에 하나만 사고 싶은데 네. 뭘 사야 될까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보다 월트 디즈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아마존닷컴이 흔히 얘기하는 아마존이 네. MGM 홀딩스를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나왔었고요. 90억 달러 정도에 인수를 할 거다. 일단 이슈로 보면 진짜 아마존은 오늘 주가가 그 영향으로 빠지다가 다시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요거 외에 또 지난주 그 지지난주 방송까지 감안하면 지지난주에 AT&T가 워너미디어 사업 부문을 분사해서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합치겠다 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 MGM부터 네. MGM이 우리가 그 영화 볼 때 첫 장면에서 사자가 우와 하는 그거 맞죠? 네, 거기 맞죠? 거기 이게 MGM은 이게 세 명이 그 동업해서 시작한 회사예요. 그 네. MGM이다 사람 이름이고요. 아, 네. 네, 네. 그 사자를 쓰게 된 동기까지 제가 못 찾아봤지만 네. 세 분이 동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거의 19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헐리우드가 막 생길 때 네. 초반에 생긴 영화사고 나름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네. 네. 특히나 최근까지는 007 네. 시리즈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80년대까지도 가장 핫한 영화사 중 하나였는데 네. 어느 순간 이게 요즘 들어서 사자를 못 봤어요. 우리 네. 사자를. 거의 극장 가서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MGM 영화를 보신 경우가 거의 없을 맞아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터지고 나서 007이 벌써 1년 넘게 개봉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네. 사자 보실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사자 보고 싶다. 네. 지금 MGM은 비상장 회사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MGM 영화사 얘기한다고 해서 종목 코드 MGM 치고 들어가시면 리조트가 나옵니다. 네, 카지노에 투자하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뜹니다.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소식도 뜨고 나서 MGM 리조트의 거래량 많이 늘어나긴 했죠. 네, 실제로 네. 늘어났고요. 그게 이유는 라스베가스에서 네. 그 MGM 리조트가 발표하기를 6월
달까지 아 5월 달까지 현재는 객장이 50%만 지금 열었대요. 네네. 그러니까 슬롯 머신 좌석이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5단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요거를 6월부터 100% 가동하겠다. 그냥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 거죠. 사람들 실수한 거 아니고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근데 혹시 또 국내 투자자분들 이제 티커 보고 그냥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고 그래서 MGM 쪽은 그 다르다는 거. 네. 일단 홀딩 MGM 홀딩스 영화사랑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다른 회사라는 것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특히나 이제 5월 달에 들어서 네. 이런 미디어 업체들에 대한 인수합병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을까? 네네. 글로벌 콘텐츠 전쟁이라고 하면 서막이 있고 1막이 있는데. 아, 그럼 실제로는 3막이네요. 아, 그렇죠. 따지고 보면 3막까지 볼 수 있죠. 네.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거는 아, 글로벌 콘텐츠 전쟁의 시작, 그러니까 서막은 뭐냐? 누가 문을 열어줬겠을까? 네. 다 알고 계신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 그쵸. 넷플릭스 발 글로벌 미디어 산업이 변화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부터고요. 그때 변화가 된 게 뭐냐면 기존에는 망 중심의 경쟁이었어요. 망 중심의 경쟁. 미디어 산업은 망 중심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뭐냐면 TV 채널. 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AMC 네트워크가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미국에 뭐 수백 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네마크도 그렇고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쥐고 있었어요. 기존의 인프라를 갖고 있었던 네. 사람, 그러니까 기업들만 엔터를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극장 300개 갖고 있으니까 영화 좀 갖고 와봐. 아, 그렇죠, 그렇죠. 끌어줄게. 네, 이런. 오, 오. 또 TV 채널도 마찬가지로 공중파. 우리나라에 지금 KBS나 MBC처럼 미국에도 공중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CNBC 또 기존 MBC였죠. 예전에 네. MBC였다가 MBC였다 합쳐졌고 뭐 ABC도 있었고 네. 여러 네. 방송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워낙 큰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망 중심으로 운영이 좀 됐었죠. 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판이 뭐 때문에 흐트러지기 시작했냐? 넷플릭스. 이게 서막이에요. 이게 서막. 네. 어.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는 넷플릭스가 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는 명이 다 하지 않았나. 네.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궁금하네요. 네. 대신에 그럼 이제 망 중심에서 뭐로 바뀌었냐? 넷플릭스 하면 인터넷이죠. 인터넷과 콘텐츠죠. 콘텐츠. 네. 그러면 오리지널,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네. 얘가 시장을 다 흔들어 제꼈죠. 그러니까 시장을 깨서 판을 뒤집었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영화관하고 일반 공중 그 채널, 공중 TV, 공중파 방송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컴캐스트나 뭐 바이아콤 CBS나 네. 이제 네. 공중파 채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는 무수히 많은 지역 방송국이 있죠. 맞아요. 아. 뭐 WYZD 네. 막 이런 것도 막 별 희한한 네. 이름들이 다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공중파가 세 개 있고 케이블이 저희가 우리나라 몇 개나 있죠? 우리나라도 되게 많아요. 100개, 그 제가 네. 잡는다고 치면 네.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토 기준으로 50배라고 쳐요. 50개 네. 주가 다 우리나라만 하니까 아, 네. 네. 그러면 공중파가 일단 미국에서 5개로 한정한다 치면 네. 각 주에 최소한 50개에서 100개의 지역 방송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주면 네. 50주면 50개씩만 해도 2500개 그렇죠. 방송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10개 아, 방송국 몇 개면 뭐 주식 투자할 가치가 있겠어? 하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일단 땅덩어리가 크고 방송국도 많고 그러니까요. 통신탑도 많고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메리칸 타워나 네네. 크라운 캐슬 같은 게 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통신탑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아, 또 딴 데로 빠질까 봐. <네네. 웃음> 그러면은 그 많은 방송국들의 힘이 점점 빠지죠.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주가들이 계속 빠지잖아요. 네네. 이유는 광고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광고를 어디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그쵸? 네, 넷플릭스 이런 데다가 보여요. 페이스북 아무튼 뭐 소셜 쪽으로 소셜 많이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인터넷 네네. 하고 그럼 동일한 한 회사 그러니까 MTM도 그렇지만 광고비를 딱 가지고 있으면 네. 채널들을 알아서 잘 배분을 해야 될 텐데 네. 자 이제는 어디다 쏟아야 되겠다. 모바일이다. 그렇죠. 그럼 기존 공중파 우리보다 다른 공중파지만 네. 여기다 광고비를 실을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그럼 빼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네. 좀 줄이겠죠. 줄어들죠. 네네. 공중파는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방송 미디어 업체들의 실적이 감소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 매출도
주가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폭스나 뭐 뉴스 코퍼레이션이나 폭스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들이 계속 주식이 시각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네. 광고 시장이 줄어드니까 맞아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공중파 TV하고 영화사들이 축소됐어요. 그럼 네. 그만큼 다 어디로 가냐? 콘텐츠를 제공, 콘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 있는 넷플릭스를 꽂히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면 이제 판에 미디어 산업 판에 있는 업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거를 잡아 죽일까? 아니면 우리도 따라가야 될까? 네. 처음에는 넷플릭스 시시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고 네. 우편으로 빌려주고 막 했던 업체인데 네네. 걔네가 갑자기 스트리밍을 한대. 네. 그게 뭐야? 뭐 인터넷으로 뭘 한대. 야, 이거 미국 기준으로. 네. 야, 우리 인터넷 이거 잘 열려? 네, 맞아요. 그 생각 하이 스피드? 네. 네네. 초고속 인터넷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야, 그게 되겠어? 네.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네. 동영상 계속 끊겨. 네, 끊겨. 네. 그 영화를 어떻게 보는 네. 거야? 두 시간짜리 보려면 8시간 걸려. 그러니까. 중간 끊겨. 그걸 어떻게 했겠어? 네네. 네. 근데 인터넷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그 LTE망이 구축이 되고 네. 이거 다 애플이 바꿔놓은 거라니까요. 이거 다 애플이 바꿔놓은 거예요. 진짜 네. 애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거 잡아 죽일 거냐 따라갈 거냐 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그렇죠. 네. 잡아 죽이길 잡아 죽여야 되나 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네. 판이 이미 돌아갔어요. 네. 그게 2015년 2016년이고요 음. 아,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막은 넷플릭스가 열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전쟁의 시작은 제1막은 2017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떤 움직임들이 가장 눈에 띄었었어요? 2017년. 네. 그거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리면 네. 넷플릭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8년에 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네. 네. 글로벌로 이제 시장을 확대한 게 2010년입니다. 제법 벌써 10년 차예요. 그러네요. 글로벌 네. 서비스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8시간 동안 2시간짜리 영화를 8시간. 그걸 누가 봐 했는데 네. 이미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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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인터넷으로 뭔가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어느 걸로도 볼 수 있다는 네. 거. 맞아요. 거기다가 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 그게 가장 컸던 게 하우스 오브 카드? 맞아요. 네. 걔부터 터진 거예요, 사실은.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시리즈가 네. 벌써 5, 6 되면서 사실 그 주연 배우의 그 사생활 문제 때문에 지금 끝났지만 네, 네. 하우스 오브 카드요? 카드. 카드. 네. 하우스 오브 대통령에 카드. 대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빵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넷플릭스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한 2억 7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달인가 우리나라에서 그 30일 무료 서비스 종료했잖아요. 중단했잖아요. 아, 이제 드디어 했구나. 네, 네, 네 했어요. 네, 네.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전 세계 아. 마지막 국가가 우리나라가. 왜지? 근데 저도 딱 30일 봤거든요. 아니, 원래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좀 영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 확대를 빨리 하고 그렇죠. 싶었던 거죠. 네네. 한국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잘하잖아요. 네네. 워낙 반응들이 빠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국에서 뭔가 되면 다른 데서 되니까. 네. 그런 역할에서 좀 지켜봤을 거고요. 네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시장을 계속 바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덤비기 시작했던 게 애플, 월트 디즈니 네. 그렇게 많이 떠올리시죠? 네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 뒤에 더 큰 놈이 있었어요. 더 큰 놈이요? 아마존. 사실 국내 아마존 서비스는 사실 직구 형태로만 쓰시니까 그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있지 네. 않아요? 있어요. 그래도, 아, 그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나 이런 거 때문에 쓰시는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게 사실은 넷플릭스보다 구독자가 더 많다고 보셔도 돼요. 왜요? 아니 그거 아마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라임 서비스 회원이 2억 명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2억 명을 넘어가고 또 그러면서 프라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 다 그 스트리밍 서비스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그 덩어리는 아마존이야. 덩어리.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 뭐 물건만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책이나 네. 사고 아니에요. 아마존은 진짜 전 세계에서 제공 돈 된다는 거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게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아마존까지 지금 말씀드렸고 애플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여기 업체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제가 넷플릭스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 사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긴 하지만 네. 최근까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컨텐츠의 3분의 2가 외부 컨텐츠였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어디서 갖고 왔냐? 월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네. 네. 그럼 지금 얘네들이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넷플릭스를 죽여 따라가 같이 해. 우리 거 주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콘텐츠를 안 주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는 더 이제 쪼이는 거예요. 콘텐츠가 줄어드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애플 네네. 말씀드릴게요. 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일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네네. 거예요. 네.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2018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애플입니다. 네. 애플이 2019년 11월 1일 날 네. 네. 애플 TV 플러스를 런칭을 했죠. 네. 그거 하면서 1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애플은 사실 뭘 하고 싶은 거냐? 에코시스템. 네네. 애플만의 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주요 목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우리 앱스토어도 운영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의 주요 전략은 원 디바이스 전략이에요. 애플 아이폰에 모든 걸 다 때려넣는 거죠. 그쵸, 네. 그쵸. 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네네. 미국에는 아이폰만 있으면 뭐 길을 잃을 이유도 없고 네. 그쵸, 네. 뭘 밥을 못 먹을 일도 없고 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애플 TV 그리고 아이팟 이런 서비스 상품을 구입을 하면 1년 동안 애플 TV 플러스를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아, 그때 맞아요. 풀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2019년 11월인데 네. 최근에 봤더니 이걸 올해 7월까지 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현 2012년 12월 기준으로는 이용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고 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62%가 네. 무료 이용자래요. 아~ 그러니까 돈은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서비스 차원에서 애플이 계속 제공을 할 거니까 계속 확장이 될 걸로 보이고 네. 2025년에 1억 명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체 제작 콘텐츠를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하고 네. 계속 실제로 하고 있는데 네.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컨텐츠를 만들더라고요. 김지훈 감독이 네. SF 스릴러물을 만드는데 아~ 제목이 닥터 브레인. 애플 TV 플러스에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플에서 투자해서 만들고 네. 애플 TV 플러스에서 튼대요. 아~ 올해 말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김지훈 감독의 닥터 브레인이라는 영화까지 애플이 투자해서 만들고 있다. 올해 네. 말에 개봉하는데 그럼 애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까? 요거는 6월 7일 날 애플 개발자 회의가 열려요. 네. WWDC 2021. 네. 네. 요때 애플 TV의 OS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넷플릭스, 애플 말씀드렸고 와, 세 번째. 우리는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더 거대한 공룡은 아마존이었었고 그리고 애플도 저는 제가 못 보니까 네. 애플에 대해서 그 애플의 스트리밍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으로. 다음. 월트 디즈니. 네. 월트 디즈니가 2019년 11월 12일, 그러니까 한 열 하루 뒤에 네네. 디즈니 플러스를 공개를 하고 네. 시작을 합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그렇게 그렇죠. 되고 있죠. 네. 이유는 하나예요. 콘텐츠. 마블. 네. 마블. 네. 기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고 또 제작 중인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고 네. 또 타 매체에 공급하던 걸 중단한 콘텐츠가 있어요. 아, 네네. 이게 거의 8천여 개? 영화와 드라마와 스포츠까지 가면서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는 어디다 푸냐?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훌루 네. 세 개에다가 각 채널의 특성에 맞춰서 틀어요. 그럼 누가 넷플릭스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공중파 TV 틀어놓듯이 네. 케이블 TV 틀어놓듯이 그냥 틀어져 있는 채널 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냥 TV 켜면 넷플릭스.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넷플릭스. 네네. 그러니까 이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뭘 보려고 하면 여기서 사실 로크가 등장하는데 네네. 로크는 나중에 네네. 다시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디즈니는 이제 세계 차별화된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때 표현은 삼색 융단 폭격이라고 했어요. 삼색 폭격이요? 네, 세 개의 채널이 다 특성이 다르고 진짜 융단 폭격이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시장을 키워놨는데 네. 디즈니가 오면서 폭격기로 그냥 때려 붓는 거예요. 네. 세 개 채널로 네. 8천여 개 컨텐츠를 네. 죽어나죠. 그렇겠네요. 아, 아직 그렇겠네. 넷플릭스는 6천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숫자적으로는 네.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월에 누적 가입자 수가 2,860만 명이었고 네. 4월 달에 5천만 명이었고 두 배가 작년 말에 1억 명이 넘은 걸로 추정이 돼요. 네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했죠. 몇 명이었냐면 1억 360만 명. 넘었네요. 1억을 제꼈어요. 네. 그리고 2024년에 2억 3천만 명을 목표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을 2019년 2020년 초반에 시작했고 아시아도 들어왔고요. 올해 우리나라는 하반기 네네. 네. 예정이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 업체하고 지금 협상 때문에 맞아요. 시간이 그렇죠. 좀 걸리는 거라서 뭐 머지않아서 디즈니가 들어오면 아마 넷플릭스 틀어놓으시고 디즈니 보실 가능성이 네. 네. 마블만 봐도 네, 그러니까요. 미치죠. 네. 특히나 요즘에 개봉 안 하는 것들을 스트리밍으로 개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기다리는 분이 워낙 또 많아요. 또 우리 마동석 형님 나오신다는 네. 네. 이터널스. 이터널스. 네. 네 맞아요. 윤리 옆에서 마동석 있는 것만으로도 환상적인데 기대가 되고. 자 이제 큰 애들 세 개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전통적인 업체 네. 컴캐스트. 아. 미국 케이블 TV 1위 회사인데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네. 그리고 MBC 갖고 있죠. 네네. 네. 얘네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어요. 스트리밍 시장이 커지면서 네네. 영화도 갖고 있고 채널도 들고 있는데 네. 양쪽에서 다 두드려 맞는 거죠. 네네. 아. 콘텐츠를 다 뺏기니까 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2020년 4월 중순에 네. 피콕이라는 걸 출시합니다. 네. 여기 이마트 피콕 아니고 네. 그러네. 피콕 아 맞아 이름 같아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입니다. 이게 현재 요거는 무료가 있고요. 네. 4달러 99센트짜리가 있고 9달러 99센트짜리 상품 3개로 나왔어요. 오, 근데 대부분은 무료로 보고 계시고 좀 싸네요. 근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아 근데 가격은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있을 텐데 뭐 비슷한 업체들도 있고요. 아, 네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피콕은, 있어요. 네. 네. 현재 가입자는 4200만 명 정도 돼요. 많이 안 늘죠. 네. 굳이 이거를 봐야 해? 넷플릭스하고 디즈니만 봐도 충분한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케이블 TV 순 가입자가 계속 줄죠. 네. 근데 약간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해야 될까? 코로나가 살려줬어요, 사실. 아, 그래요? 아, 그렇겠네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작년에 판이 끝났을지 몰라요. 네네. 누구한테 끝났을까? 디즈니랑? 사실 넷플릭스도 힘들어요. 네. 디즈니랑 붙으면. 잽잽 맞고 쓰러질 거예요. 그니까. 맞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요즘에 보면 뭐 종이의 집 이런 드라마도 스페인 드라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쪽으로 타겟책을 찾는 네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넷플릭스도 다른 걸 지금 슬슬 눈을 돌리고 있답니다. 게임? 이런 게임? 네, 그것도 다 뒤에 말씀 또 드리고 네.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요. 네. 내가 컴캐스트가 케이블 TV 순가입자 수가 주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OTT용 셋톱박스가 있어요. 네. 인피니티라는 거. 네네. 그걸 막 뿌렸어요. 그냥 무료로 보라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채널만 봐줘. 네네. 그러면 네. 이거 틀어줄게. 네. 그러면서 피콕도 같이 끼워준 건데 굳이. 네. 받은. 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네. 이 여기 피콕의 가입자에는 오류가 좀 많겠네요. 무료 이용자. 그렇죠. 셋톱박스를 그 셋톱박스를 뿌려주면서 그 사람들은 가입자처럼 보이니 네, 네. 아 이건 약간 오류가 있겠다. 근데 워낙 미국은 크기 때문에 네. 숫자는 그래도 상당할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이가 AT&T. 네. 미국 1위 통신 업체고 네. 최근에 주가가 정말 재미가 없는 네. 그렇죠. AT&T. 그리고 AT&T가 그럼 왜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을까 네. 보면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다이렉티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성 네. 방송 TV 업체. 네. 미국에는 이제 DC라고 해서 접시를 네. 뜻하는 그 회사명이 DC예요. 네 맞아요. 위성 방송 DC더라고요. 스카이라이프 같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DC하고 그 다음에 2위 업체가 다이렉티비인데 2015년에 사요 AT&T가 얘를. 둘 다요? 아니요. 다이렉티비는, 다이렉트를 샀어요. 네, 다이렉트를.
왜 샀는지 제가 찾아보다가 영어가 짧아서 못 봤지만 뭔가 미디어 사업을 하려고 샀겠죠. 그러고 나서 2018년에 타임 워너를 인수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너브러더스를 사요. 네. 근데 이 인수 과정이 좀 길었어요. 처음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7년 말쯤 되는데 네. 인수가 최종 확정된 건 2019년이에요. 어. 그러니까 독과점 문제 때문에 네네. 계속 미국 정부에서 깠어요. 그 중에 하나 트럼프가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네네. 이유는 CNBC. 아, CNBC요? CNBC 마음에 안 든다고. 네. 니네 인수 CNBC 따로 팔든지 네. 인수하려면 아니면 하지 마. 아, 그랬어요? 그렇게 압력을 줘서 네. 독과점 그 기관에서 니네 이거 인수 안 돼.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가서 법원에서 괜찮아 해. 해서 인수가 확정이 된 게 3년 걸렸어요. 거의 와. 3년. 네, 네. 그 사이에 지인을 다시 뺀 거죠. 속도를 못 냈거든요. 그럼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LTE로 들어가면서 계속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네네. 그러다 보니 AT&T도 아 그럼 우리 모바일 서비스에다가 동영상을 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가격도 좀 높이고 네네. 그러니까 업셀링 하는 거죠. 네네. 동영상 서비스까지 붙여갖고 업셀링 하는데 네. 거기다 써야 되겠다 해서 시너지 낼 수 있겠네 충분히. 네네. 그래서 인수를 한 건데 인수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그럼 일단 우리도 뒤지면 안 되니까 2020년 5월에 광고 기반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를 출시를 해요. 네. HBO라는 정말 강력한 TV 시리즈를 네. 갖고 있는 업체를 들고 있으니까 네. 괜찮겠다 했죠. 실제로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구독자는 현재 6,400만 명 정도? 6,400만 명? 네. 그러니까 제법 모았죠. 네. 근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네요. 싶어요. 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늘어나는 거죠. 콘텐츠를 보고 싶은데 일단 업셀링이라서 비용이 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네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1억 몇 명이죠? 1억 7천만 명이 되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이 네. 그대로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사용하지만 AT&T는 보니까 AT&T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모바일 그 고객들이 다 안 쓰네? 생각보다 그치? 많이 안 쓰네? 넷플릭스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예요. 아, 이렇게 됐구나. 네. 아. 넷플릭스 편한데? 근데 그럼 이제 컨텐츠를 만약에 제공을 끊게 되면 이제 확실히 HBO Max로 넘어가겠죠. 그쵸 그쵸. 네. 뭐 아쿠아맨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근데 2025년까지 최대 9천만 명의 구독자 확보 목표를 정했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2025년에 90만 명이면 그러면 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을 잘 몰랐다고 보여져요. 스트리밍 시장이 막 커지는데 네.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네. 이 정도 우리 목표치 갖고 시작했어. 네네. 보여주기 위한 게 더 심한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 5월 중순에 워너미디어를 분사해서 디스커버리를 인수한 후 합병해서 제대로 된 네. 서비스를 해보겠다. 근데 이게 인수가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 AT&T가 워너브러더스 살 때보다 네네.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고. 아 그래요? 네.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오 좋네요. 와 디스커버리랑 근데 만약에 합병을 했을 때 네. 시너지가 얼마나 날까? 네. 네. 그것도 사실 물음표예요. 디스커버리를 그렇게 많이 볼까? 그냥 무료로 틀어주면 볼 것 같아요. 네. 지금 디스커버리도 한 1,500만 명 정도 본대요. 디스커버리 네. 플러스가 있어서. 네네네. 근데 그게 정말 볼까? 이것도 물음표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섯 개까지 네. 설명드렸고 네. 이제 배우의 가장 큰 공룡 같은 놈 드디어 아마존닷컴 설명드립니다. 네, 아마존. 아마존닷컴은 사실은 아마존도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요라고 하실 건데 네. 2006년에 시작했어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네. 사실은 프라임을요? 네,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 아,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안에 비디오 서비스라는 게 들어있어요. 아,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있었나? 네, 네. 오래됐구나. 근데 그게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저장해놓고 하게 보게 했을 건데. 네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인프라가 계속 발전하다 좋아지니까. 보니까 인터넷이 좋아지니까 이걸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네. 했고요. 마찬가지로 고객 서비스 차원이었어요. 네. 네. 아마존 고객들한테 그래 이런 것도 보여줘서 우리 장터에 많이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장 물밑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데 네.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판권을? 아마존이? 어, 저 알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맞아요. 아, 진짜요? 반지의 제왕 속편을 네. 아마존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곧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네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됐더라고요. 아마존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EPL 있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중에 매년 20개 경기만 찍어가지고 네. 무료로 틀어요. 네. 그러니까 빅매치만 찍어가지고 네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 아마존으로 구매는 했었는데 프라임 회원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와 올해부터 이제 스포츠 경기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이왕 그럴 거면 저 스포츠도 볼 수 있고 구매도 무료 배송을 할 수 있고 프라임 회원이면 또 빨리 오잖아요. 빨리 오는 프라임 회원 들긴 들어야겠다. 이거 하면 이거 준대. 이것도 되네. 번들로 주니까 땡기죠. 그러니까 조용히 에코한테 야 프라임 비디오 틀어줘 하고 볼 거예요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드는 거네요 아마존 프라임을 쓰면. 그렇죠. 그럼 그게 거기서부터 AT&T랑 굉장히 심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AT&T나 컴캐스트는 죽을 맛이에요. 네. 어떻게 하지 이거를? 네네. 그래서 AT&T를 그래 분사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게 통신에 집중하고 네. 얘는 얘들끼리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자.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죽겠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래서 쪼겠죠. 본업까지 죽을 맛이니까. 지금 월트 디즈니하고 제휴해서 아마존에서는 월트 디즈니 콘텐츠 볼 수 있어요. 협상을 해갖고 풀었어요. 그래요? 그럼 디즈니 플러스도 굳이 안 봐도 돼요. 아마존 프라임 고객을. 네.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네. 얘네들은 덩어리가 서로 되니까 그래. 네. 이거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파이가 크니까. 네. 거기다가 가입자가 그러다 보니까 2억 명을 돌파를 했고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만 해. 와. 그러다가 야 저기 나오는 상품 야 알렉사 나 이거 주문해줘 그럼 주문하는 거고. 와, 대박. 그쵸 그쵸. 네. 배고픈데 뭐 좀 먹자 뭐 주문하는 거고. 맞아요. 막 TV 보다가 네. 뭐 나오면 먹고 싶잖아요. 네. 그거 그냥 알렉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와 아니 무섭죠? 무서워. 아니 근데 거의 다 이야기 끝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은 네, 네. 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쟁... 이렇게 여섯 개 네. 업체들이 현재 그 글로벌 콘텐츠 전쟁의 제 1막에서 정리된 빅6. 근데 앞서서 뭘 말씀하셨냐면 네. 갱스터가 그럼 둘 중에 뭐예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디즈니 중에 뭐예요라고 했을 때 디즈니라고 꼽으셨거든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아마존과 디즈니 가운데 선택하자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존의 영향이 더 커지지 영향력이, 않을까? 근데 여기는 이제 컨텐츠를 감안을 해야죠. 아 그게 없죠. 네. 마블을 못 본다. 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뭘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아, 나 둘 다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네요. 미국 가정의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통계가. 네. 그러니까 케이블 TV는 끊어. 그렇죠. 네. 얘는 코드 커팅하고 네. 사실 그 케이블 TV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40달러, 50달러 보통 네. 내는데 네네. 그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오히려 그거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되니까. 네. 그럼 나 그냥 이렇게 두 개 보는 게 낫겠다. 아마존하고 디즈니. 네. 네. 넷플릭스. 아이 뭐 그냥 뭐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지금 다 죽는다고 치면 얘 둘에는 살아남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선택하기 싫어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나 마블은 못 놓겠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가장 큰 대마.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 필요성을 갈구한 거네요. 아 우리가 콘텐츠가 없으니까 디즈니한테 우리가 손 내밀어야 돼. 아 짜증나. MGM 인수. 야 우리가 네. 만들게. 직접 할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1막
여기까지 1막 오늘 계속 정리를 해드린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2막을 사실 제가 1, 2, 3부 만들어서 지금 두 분하고 얘기하다가 네네네. 1, 2부로 구성을 하는 걸로 네. 얘기를 했고 2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제2막 전 글로벌 콘텐츠 전쟁의 제2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그리고 지금 팁 그 다음 편을 위한 하나의 클로를 드리면 네네. 그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업계에서 가장 눈독 들이고 보던 업체들이 뭐가 있냐 네. 그 중에 하나가 MGM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MGM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라이온스 게이트입니다 아...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그겁니다 근데 라이온스 게이트는 상장 기업은 인가요? 상장 기업 상장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편에? 저희 30분에 자르겠는데 벌써 40분이 넘었어요 와 다음 편에 MGM하고 라이온스 게이트하고 그 외에 지금 돌아가는 판에 대한 네네. 제2막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에 방송할 때는 이 MGM에 대한 인수합병권도 결정이 되어 있을 거고 디스커버리도 어떻게 AT&T하고 어떻게 가기고 있다는 얘기가 좀 네. 정리가 될 테니까 그것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와 이게 와. 이렇게 큰일이었어요 아니 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취지는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아, 콘텐츠가 필요하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 콘텐츠를 위해서 그 아마존이 MGM을 인수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절박함이었었어요 이건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이건 진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네. 절박함이네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시게끔 하려고 절박하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왜 이 절박함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누군가도 이런 절박함을 지금 그 스트리밍 업체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라이온스게이트 뿐만이 아닐 거예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네. 수요가 엄청날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말씀드릴 때 요 얘기랑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에서 영화사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훨씬 이야기를 끌어가고 나중에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 미디어 전쟁이 진짜 전쟁이라는 네. 걸 느낄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1부만 들었지만 네, 네. 저희 2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월급 루팡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또 배경에 묻히네 그니까 왜? 이거 보고 지금 아, 왜 이래요? 아니 오늘 아니 크로마 수가. 조심해달라 그랬잖아요